한 번씩 꿈은 꿔보지만 나무 위에 사는 꿈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 남자가 있습니다. 저의 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래된 큰 나무 옆에서 사는 거였어요, 사실은. 저절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처럼 미즈노 씨는 자연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좋다. 늘 현재 진행형인 트리하우스. 끝이 없어요. 이거 하면 또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해보니까 또 이거 해볼까? 또 이거 해볼까? 머릿속엔 오늘도 이 생각뿐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고칠까? 우리가 만날 주인공이 사는 곳은 전라북도 김제. 평야가 많고 비옥한 땅이 많은 곳이죠. 대부분 농사를 짓는 이 마을에 농사에는 관심 없고 버려진 나무를 찾아다니는 남자가 있습니다. 벌목해둔 나무를 사람들이 챙기는 것이죠. 버려진 나무도 그의 눈에는 보물입니다. 이거 멋있네. 상상력을 그 자극하는 게 이런 자연 소재에는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땔감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저 땔감을 하기도 힘들죠, 이거 구부러진 게. 근데 위에다가 새 온지처럼 그런 거 만들어도 재밌잖아요. 이게. 아, 멋있다. 오늘 코도네스 하나 보물 찾았어.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그는 도시에 살다 8년 전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걸 어디에 쓰냐? 이런 걸 써가지고 이런 거 만드는 거. 살아있는 큰 나무 위에 새 둥지처럼 내려앉은 트리하우스. 미즈노 씨가 나무에 집중했던 이유를 좀 알 것도 같죠? 교회에 있어서는 비밀 기지죠. 나의 비밀 기지. 올라가기만 하면 50대 아저씨도 사춘기 소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나무 정원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그는 이 집을 쌓아 올렸습니다. 나무 위에서 만난 공중 정원. 행복에 이르는 길은 다양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 사는 뭐 일상생활에서 좀 탈출하는 것 같은 느낌? 멀리 외국에 안 가도 바로 집 뒷돈데 비서 오는 것 같은. 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부자네. 예, 네, 이게 살아있는 액자예요. 살아있는 액자. 계절마다 다른 풍경이 보일 수 있는. 저기 진짜 나뭇가지 위에요. 아, 여기 바닥이요? 예. 머리 조심해야 돼요, 머리. 그 여기 갈 때는 이 나무에다가 두 번 인사 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안녕하세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아, 그렇군요. 네. 두 번 인사하고 여기서 신발 벗고
여기에 빵. 어? 나무에게 예의를 갖추면 만날 수 있는 작은 천국. 안녕하세요. 보세요, 이거.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사람 솜씨라는 게 믿기지 않지만 새가 둥지를 만드는 이치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나무에 몸을 기대고 미즈노 씨는 진짜 휴식을 합니다. 네, 세상 살이 잊을 수가 있는 방이라고 할까요? 나에게 나는 정말 이 방이 마음에 들어요. 이거요? 이거는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입니다. 이 우리 그 잣나무의 살아있는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방이 굵은 가지 두 개가 있는데 그 가지 두 개 위에 얹어 있어요. 이 방이. 그래서 보세요. 지금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이것도 같이 흔들려요. 자연목이라 일정하지 않은 나무들. 이 나무를 다루는 남다른 원칙이 있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는 거의 못을 안 박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무 가지가 바람 오늘 같이 바람 불면 나무 가지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가지도 같은 방향에 움직이지 않아요. 뭐 사방팔방 움직이는데 거기에다가 이거 구조물 고정시켜 버리면 이 구조물이 파괴가 될지 아니면 나무 자체가 손상 심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나무에다가는 박지 않아요. 사람이 늙어가듯 나무도 나이를 먹는 법. 미즈노 씨의 트리하우스에는 완성이란 말은 없습니다. 곡선이 있으니까 딱 뭔가 맞을 것 같아요. 오, 좋다 좋다 좋다. 아무 쓸모 없는 나무 같지만 이런 데다가 이렇게 쓰면 아주 하나의 멋진 그 인테리어가 되는 거죠. 모티브가 되는 거죠. 나무 위에서 행복한 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옵니다. 차 타고 움직여줘. 네, 차 타. 엄마 차도 차올게. 수고했어요, 오늘. 원래 저래요. 아빠 또 뭐 만드셨는가 보자 우리. 아. 이제 다 왔네. 한마디로 제가 25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우리 남편은 애칭이. 꿈꾸는 사춘기 소년. 만년 소년. 예, 만년 소년이 맞네. 오늘 당신 집에 있으니까 딱 좀 내가 혼자 움직이지 못한 거 같이 좀 해줘. 가면 돼요? 매일 무언가 만들 궁리만 하는 남편 곁을 묵묵히 지키는 아내 최은희 씨. 우리 이러고 다니면 부부 근무땅인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부부 근무땅. 근데 어떤 분이 아, 부부 근무땅이겠죠 그렇게 말하던데. 그런데 힘쓰는 건 남편보다 나아 보입니다. 애기 다섯 낳고 저기 키워봐요. 힘. 다 좋아져요. 근력이 좋아져요. 엄마들은 이 정도는 가볍죠. 뭐 나도 옛날에 야리야리한 아가씨였다고요.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냥 그렇다고 쳐. 자, 잘 들어봐요. 조심히 조심. 어, 네.
마을의 명소가 된 트리하우스. 부부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평상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아, 우리 동네 어머니, 양어머니 계신데 얼마나 좋아하실까. 어머니 어쩌고. 네. 진짜 25년 살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순수한 영혼이죠. 그래서 항상 질리지가 않고 뭘 해도 그 마음이 너무 착하고 좋으니까. 남편의 꿈을 지지하는 아내가 있어 미진호 씨 행복하겠죠? 네. 와, 근데 여기 너무 진짜 바람길이야, 바람길. 그래서 그 나뭇잎 그 부딪히는 그 바람으로 나뭇잎이 그 부딪히는 소리 있잖아요. 아, 이게 너무 듣기가 좋은 소리잖아요. 거기에다가 새소리도 합치면서 합장이 되네. 자연의 합장. 자연의 연주회를 듣는 거지.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부부는 행복합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 여기서 노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잖아. 재주꾼이요, 재주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어. 그냥 손을 놔두지 않고 이렇게. 미진호 씨의 마음이 이 평상에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들 이제 감도 쉬고 움도 쉬고 다 그렇게 하라고 다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들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60년 된 농가 주택을 개조한 미진호 씨의 안채. 이 집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또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냥 반자만 해가지고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런 자연목이나 그런 배자재 이용해가지고 내 스타일이니까. 예. 미진호 씨의 손길 미치지 않은 곳이 없네요. 천장 창문 좋잖아, 좋죠? 아주 밝고. 오. 사실은 이 유리도 버림 받은 유리예요. 왜냐면 신축 아파트였어요. 신축 아파트인데 벌써 이거 쓰레기장에다가 막 몇 장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통유리다 보니까 입주하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릴 수 있는 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예. 통으로? 이게 또 그 콘사장에 있는 노람통. 노람통을 잘라가지고. 페이자재도 그의 손을 거치면 예술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 그런데 잠은 어디서 주무시나요? 다락방. 침실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냥이 그러니까 등뼈죠. 등뼈에다가 이게 갈비뼈래요. 여기서 자면 뭐냐면 우리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이 엄마 뱃속에서 있었을 때 우리 엄마 갈비뼈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뱃속에서. 그러면 안심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면 마치 엄마 뱃속에서 있는 것처럼 잘 수 있는 거죠. 조심해서 조심하고. 나무만 보면 눈이 반짝이는 아빠 곁에서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재밌어요. 미진호 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꼭 찾길 바랍니다. 그냥 꿈이고
사실 트리하우스는 셋째 딸 덕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가지 않은 게 대부분이잖아요. 첫째, 둘째는 그래도 각자 방 있었는데 소나도는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방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냥 일반 방이 아니고 좀 특별한 방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던 건데 실제 이 방을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 뭔가 아기자기하고 예뻤던 것 같아요. 아빠도 어느 이런 아지트를 꿈꿨던 한 소년이었단다. 엄마도 그런 이런 거를 꿈꿨던 소녀였고. 아침에 눈 뜨면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미즈노 씨, 그리고 그의 곁에 울타리가 돼주는 가족. 행복이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지금 놀고 있는데요. 저만의 최고의 휴식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제 최고의 휴식 공간. 맨날 터진 공간에 살고 있는데도 그래도 또 가슴이 탁 트이네요.